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정말 많은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서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한 것 같죠? 우리 보컬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자들, 키보드, 또 드럼, 베이스 기타, 이제 첫 예배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 팀원들에게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앞으로 금요 찬양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피드백도 우리가 받아서 점차로 개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첫 시간이니 많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제 짤막한 10분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한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시면 라비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중보 기도 요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기도 용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말 내가 이런 기도를 받고 싶다,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도의 제목을 써서 그 기도 중보 기도 요청함에다 넣어주시면 그것을 수집해서 우리 기도회 역시 우리 찬양팀의 김우순 목사님이 인도를 하실 텐데 김우순 목사님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나 또는 병자들을 위한 기도나 또는 우리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각자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합심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써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기회를 10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죠. 또 환란이 닥쳐올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불화관계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 내게 유독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까? 우리는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사람이 절망을 하면 그 영혼도 시들어가고 그 육신도 건강을 잃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과연 아버지는 내 아픔을 아시는가?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인데, 외교도 쉽지 않아요? 333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본마음, 본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고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셨습니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내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마음,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 기도 가운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첫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무나도 귀중한 기도의 약속의 말씀인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이번 금요 찬양 예배 때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평상시에는 조용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은 정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이 밤에 여러분이 피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며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금요 찬양 예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의 메시지예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금요 찬양 예배를 열어주시고 첫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겠사오니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